이렇게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정권 초기부터 여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역시 대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하며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황모 행정관을 콕 집어서 JTBC에 언급했습니다. 황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대통령과 함께 다녔다는 건데 황 행정관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모 행정관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를 비공식 밀착 수행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황 행정관 앞에선 윤 대통령이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했다며 입이 무거워서 많이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황모 씨 아들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 한 인터넷 언론사 통화 녹취에도 이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어딱혔다고 시키는지. 동해 뭐 황 회장 아들. 아. 황 행정관 이름은 명태균 씨와 인터뷰에서도 등장합니다. 처음에 카니발을 해갖고 너 앞에 X가 운전하고 내하고 대통령 뒤에 타갖고.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 상황입니다. 황 행정관이 운전하던 차에서 민감한 현안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문재인도 얘기하고 김정인 만나러 왔다 같이 하고.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